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5월 25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점령지역에서 러시아 여권을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여권을 나눠줌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으며 협력하라고 강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요.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대 세력을 색출하여 강제로 추방시키는 조치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고정밀 무기 부족에 점점 더 직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정밀 무기 부족의 증감에 따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며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의 사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고정밀 비축량의 최대 60%가 이미 소진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방산 생산을 겨냥한 제재로 인하여 정밀 탄약 공급을 보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고정밀 무기가 없으면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러시아군의 자원 입대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을 40세에서 50세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경 수비대의 작전 장교와 지휘관들에게 휴가를 무기한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5월 말에 훈련을 위해 훈련장에 새롭게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군은 남부 군사지구 내에서 새로운 예비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르키미나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지에 대한 포격을 강화했고 방어선은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지상공세를 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크게 포위하는 것보다 조금씩 포위섬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세베로도네츠크 남서쪽의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고 루안스크주의 포위망을 완성하기 위해 포파스나 동쪽과 서쪽으로 진격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포파스나 동쪽으로 진격하여 리시찬스크까지 가는 T-1303 고속도로를 점령했고 북동쪽으로는 바흐무트에서 리시찬스크까지 가는 T-1302 고속도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접근을 차단했으며 포파스나에서 바흐무트까지 가는 T-0504 고속도로를 따라 남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바흐무트로 진격하고 있으며 포격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바흐무트에 대한 공세 작전을 하는 것보다 세베로도네츠크의 포위를 위해 두 개의 고속도로를 차단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1303 고속도로와 T-1302 고속도로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는 없을 듯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고립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저항을 하고 있어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 인근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너무 많은 병력이 몰려 있어서 이게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기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방향으로 전술적 위치를 개선하고 이지음의 남동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음에서 남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도벤키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갔지만 이 역시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지음 지역에서 리만 방향으로 진격하려 했지만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리만이 완전히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 지역에서 철수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리만이 함락됨에 따라서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까지 빠르게 진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택해 세베로도네츠크를 완전히 포위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정착촌을 점령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자포리자주 경계에선 그 어떠한 영토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 근처에는 철로에 포격을 가했으며 지속적으로 포격전을 가해 요새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도 방어선 강화에만 힘쓰는 모습입니다. 지상공세는 없었고 포격, 공습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공장, 도로 등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